바로 이제 사설입니다. 한태지 선생의 글. 고지학자 필유사하니 옛날 예전의 학자들은 옛날의 학생들은 필유사하니 반드시 스승을 두었으니 사자는 소위 전도 수업 해혹이라. 스승이라는 분들은 전도 도를 전해주고 수업 업을 주고 학업을 주고 해혹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이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전도, 수업, 해혹. 이것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거다. 인, 비, 생이 지지자면 사람이 생이 지지자가 아니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이치를 다 아신 분이 아니라면 생이 지지자는 성인을 생이 지지자라고 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아니라면 숙능 무혹이리요. 누가 능히 의혹됨이 없겠는가? 혹이 불종사면 의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스승한테 가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위혹이야. 그 의혹이 든 것이 종불회의라. 끝끝내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생호 오전이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기문도야 그 도를 들음이,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그런 뜻이에요. 그가 도를 깨우치니 고 선호오리니 참으로 나보다 먼저 했을 것이니 오 종이사지하고 내가 그분을 쫓아서 스승으로 모셔야 되고 생호 오후라도 나보다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문도야 역 선호오어든 그가 도를 들음이 도를 터득함이 또한 나보다 먼저였다면 오 종이 사지리니 내가 쫓아서 스승으로 섬겨야 할 것이니 오는 사도야라 나는 도를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다.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도가 있는 것, 도를 먼저 깨달은 사람, 그 도를 스승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줄기예요. 오는 사도야라 도를 스승으로 씁니다. 부 용지 기 년지 선후 생어 오호리요. 부자는 별뜻 없고 용자도 어찌 용자를 해석합니다. 어찌 그 연지 선후 나의 선후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것을 용지 어찌 알겠는가? 즉 어찌 따지겠는가? 시고로 이러므로 무귀 무천하며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으며 무장무소 연장자도 없고 젊은이도 없이 즉 귀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지소존은 사지소존야라. 도가 보존된 곳은 스승이 보존되는 바다. 도가 있는 곳엔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죠. 자호라 아 슬프다 사도지 부전야 도를 스승으로 여긴 것이 전해지지 않음이 도를 스승으로 여기는 그 사도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구이라 오래 되었도다.
욕인지 무혹이야 나누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혹이 없고자 한 것이 나는 어렵게 되었도다. 도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도에 막힘을 풀어줄 만한 스승이 있는 곳이 없고, 그 스승을 사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혹이 어렵게 되었다. 고지 성인이 옛날에 성인들이 기출이냐 원의로되 출자는 인자는 일반 사람들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나온 것, 즉 월등히 뛰어남이 멀었어요. 아주 월등히 뛰어났어. 그랬지만은 유차 종사의 문헌 이어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승을 쫓아서 그것 자기 막힌 것들을 질문을 하셨거늘 금지 중인은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기하 성인이냐 아까는 기출인냐라고 했잖아요. 기하 성인 성인보다 그 밑으로 내려온 것이 역원의 또한 뭐 하지만 치하고 살아 스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럽게 여기더라 이거죠. 시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익성하며 성인은 더욱더 성인다워지며 우익우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욱더 어리석게 되니 성인지 소이위성과 성인들이 성인이 뒤신 까닭과 위인지 소이위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뒤는 까닭이 기계 추로 차원자 그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여기라는 건 뭐지요? 치하거사 그지요? 성인들은 종사의 문을 하시는데 스승을 쫓아서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치하고 살아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거지. 여기서 성인은 더욱더 성인다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더 어리석게 되더라 이거지. 애 기자하얀 그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 자식을 아낄 때에는 택사의 교제하고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으로 하여금 자식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다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잘 가르친 다음 학원으로 보내고 막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귀신냐 즉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인즉 치사원하니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호구이로다. 참 의혹스럽다. 이상하다 이거지. 자식은 선생을 가려서까지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선생님이라고 쫓아가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거지. 비동자지산. 그러면 저 어린 자식의 스승이라는 분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거죠. 수지서의 습기 구두자예요. 수지서, 글을 주어서 습기 구두, 그 구두점만을 찍는 것을, 익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구두지부지, 구두점 찍는 것밖에 안 가르친다. 이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가나다라 아니면 한자 몇자 가르치는 정도는 한다. 그리고 비오소위 전기도 해기혹자야라. 그러니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한 바그 도를 전해주고 그 의혹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로다. 겨우 하는 게 구두점 찍는 거를 가르쳐준다. 그런데 구두지 부지와 혹지불해에 혹사원하며 혹불어나야 소학이 대유하니
오 미견기 명략해라. 구두지 부지. 구두점을 알지 못하는 그 자식에게는 혹사원 혹은 스승을 붙여서 선생님한테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혹지불해, 의혹띔이 풀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는 혹불언, 가르치지 않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소학이 되어 아니, 작은 것은 가르치면서 큰 것은 빠뜨리게 되니, 빼먹게 되니, 오 미견기 명략해라. 내가 그 현명함을 보지 못하겠노라. 그걸 팍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아주 지금 시대에도 딱 맞는 말이에요. 무의 악사 백공지인은, 무는 무당이고, 의는 의사고, 악사는 음악이지요. 그리고 백공은 여러 가지 각 기능공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불치상사하늘, 서로 스승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거늘. 이게 바로 그 도제식 교육하는 사람들이지요. 그지요? 전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문화재라고 하고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서 그 줄을 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나라 때 풍속도 이랬다는 거죠. 사대부지 족은, 당시에 사대부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왈사, 왈제자, 운자를 스승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이르는 사람들을, 즉 군취소장, 여럿이 모여서 소지, 비웃고 비웃고, 문지즉 왜 비웃냐고 물어보게 되면, 왈, 피어피, 연, 상약야며, 도, 상사야라. 저 사람과 또저 사람은 연, 상약,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도, 상사야라. 그 하는 도마저도 서로 흡사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비운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뭐예요? 출세, 승진, 이거 아닌가요? 그죠? 위비즉 족수하니, 그러니 지위가 낮으면 족수, 부끄럽게 여기게 되니. 지위가 낮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도를 갖든 안 갖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위비가 아니라 돈비지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관성즉 근유라 하니, 관직이 성대하면, 높은 관직에 있으면 근유라 하니, 아첨하는 데에 다가간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니. 무슨 얘기냐면, 서로 스승이라고 가르쳐주고 따르는 사람들끼리 지위가 낮으면, 에휴, 그까짓 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무시하고, 또그 사람 중에 또 관직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아첨하려고 알랑거리려고 거기 가는 것이지, 해혹을 하기 위해서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비운단 말이죠. 오호라 슬프도다, 사도지 불복을 가지의로다. 사도, 도를 스승으로 섬기는 것, 도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회복되지 않음을 가지의로다 할수 있도다. 이 자리에서 할수 있다. 그렇잖아요. 당대에도 예를 들면 율곡선생 같은 경우도 율곡선생한테 배우겠다고 찾아드는 제자들은 또 육 스님 관직이 높으면, 아이고, 저 알랑거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붙는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조선사회의 사색당파의 그 대표적인 모형이 아니었던가요? 반면에, 무의 백공지인은 무당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온갖 그 기술자들은 군자 풀치언을, 그 당시에 군자는 통치자들이거든요? 통치자들은 풀치, 끼워주질 않았어. 그까짓 것더라고,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조선 사이에서도 이분들을 중인 계급에 했잖아요. 평민도 아니고.
군자 불치예요. 군자는 이라는 게 여기 옆에 그즉 세자나 이가 몇개 있는 것처럼 우리 대열에 끼워주지 않았다. 즉 무시했다. 그러나 금기지 내반 불능급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지혜가 곧반 불능급 도리어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 괴야 연자. 참 괴상이 괴상하기도 할진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의사들 밑에는 제자가 쭉쭉쭉 서고 음악하는 사람, 판소리하는 사람, 창가하는 사람 다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인은 무상사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성인은 무상사 상자는 이게 항상 상자니까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으셨으니 공자, 사, 담자, 장홍, 그다음에 사양, 노담 하시니 공자께서도 담자라든지 장홍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노담이 그 노자지요? 노담 같은 분들을 스승으로 섬기셨으니 담자지도 여기 열거한 담자의 그 무리들이 기현이 불급 공자라. 그 현명함은 그분들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공자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공자 문 악어 장홍하고 공자께서 음악에 관하여서 장홍에게 질문을 하셨고 문예어 노담하고 예에 대해서 노자에게 질문을 했고 문관명어 담자하고 담자에게는 관직의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학금어 사양이라 사양한테서 거문구 배우는 것을 거문구를 배웠다 이거죠. 이런 예능 분야 이쪽 분야는 다 배웠대요. 그러시면서 공자께서 논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자왈 3인행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행할 적에 즉 필유 아사라 하시니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논어에서는 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라 하면 하나는 나고 한 사람은 선의 선한 사람 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보면은 선을 배우려고 하고 악한 사람을 보면 경계할 것을 생각하면 세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공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나의 단점을 보충해 줄 만한 장점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인행에 즉 필유 아사라 하시니 세 사람이 행할 적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식으로 이러므로 제자 불필 불려사요. 제자가 반드시 스승과 같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 사, 불필, 현어, 제자라.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하지 않다. 꼭 현명할 필요도 없다. 제자와 스승이라는 개념은 사람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도를 가지고 말한다. 그 얘기죠. 문도 유선호하고, 도를 터득함이, 도를 들은 바가 유선호. 먼저 들은 사람도 있고 뒤에 들은 사람도 있으며 술업이 유전공이니 그 술과 업, 기술과 업, 학업 그러잖아요.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전공,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라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여시라 이와 같을 뿐이다 이거야. 근데 실은 이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잖아요. 당나라 때 서로가 글을 잘한다고 하면서 한태제를 이렇게 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이씨 자 반이, 그러니까 이씨의 자식인 반이란 사람이 연 17에 나이 17살이 되었는데 호 고문하고 옛 문장, 즉 고문이라면 되게 여기서는 시경이라든지 그 서경이라든지 뭐 이런 글들을 말해요. 고문을 좋아하고 육례 경전을 그 육례와 각종 경전들을 개 통습지 아니 다 통지습지 다 통하고 육례를 익히고 익혀 불구어시아야 그 시대에 구애받지 않아서 그 당시 풍속에 묶이지 않아서 청하거 여언을 나에게 학문을 배우기를 청하거늘 여 가기 능행 고도하야 작사설이 이지하느라 내가 그 능히 고도 옛 도를 행하는 것을 가상히 여기어 작사설이 이지하느라 사설을 지어서 이지 주느라 그 얘기 하여튼 권면해주고 준다 이거죠. 고지학자 필유사하니 사자는 소이 전도 수업해 호갸람 인피생이 지지자면 숙능부호기리오 호기 불종사면 기비호야 종불해의리람 생호오전이면 기문도야의 고선호오리님 호의 종이사지하고 생호후라도 기문도야의 역선호든 오종이사지리니 오는 사토야라 부용지 기년지선호 생어오호리요암 시고로 무귀 무천하면 무장 무소희 도지소조는 사지소조냐람 차호라 사도지 부전야의 구의람 요인지 무호갸 나느이로다 고지성인이 기출인야의 원우이로되 유차 총사이 문헌이여신을 금지 중인은 기하성이냐의 역원의 지하고 사람 시고로 성익성하며 우이구하니 성인지 소이비성과 우인지 소이비의 기케 추러 차혼점 애기자얀 택사이에 교지하고 어키신야즉 지사언하니 호구이로다 비통자지사는 수지서이 습기 구두자야옴
비오소비 전기도해 기혹자야람. 구두지 부지마 혹지 불해엔 혹사온하며 혹불온하얌 소학이 대유하니 오미견기 명약해람. 무의 악사 백공지는 불치 상사오늘 사대부지족은 알사왈제자 운자를 즉훈취소지하고 문지즉 왈피여피 년상약야묘 도상사야람 위비즉 촉수하니 간성즉 근유라니 오호라사도지 불복을 가지의로다. 무희백공지는 군자 불치연은 금기지 내 반불능 급하니 가괴야연전. 성인은 무상사사 공자사 탐자 장홍 사양 노담하시니 탐자지도의 기현이 불급 공자람. 공제왈 사민행에 즉필유 아사라하시니 시고로 제자 불필불여사요 사불필현어 제자라 운도유 선후하고 술업이유 전공이님 여시이라. 이씨 자파니 연십칠에 고고문하고 육례 경전을 개통습지하고 불구어시하야 청하거여오늘 여의가기 등행 고도하야 착사설이지하노라.